리그 쟁탈전 두 전문가님의 종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용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종목은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철도 방산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 철도 관련해서는 예전에 남북 경험 쪽으로도 크게 올라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주식 오래 가신 분들은 아실 테고, 이 종목 최근에는 방산 쪽으로 엮이면서 방산 관련주로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폴란드형 K2 전차 컨소시엄 이행 합의서도 체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외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 폴란드 국영 방산 회사하고도 컨소시엄을 한 것도 있지만 작년 8월부터 K2 전차를 완성품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영 회사하고 컨소시엄을 맺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K2라는 거 하면은 우리나라에 맞춰진 전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전차를 판다는 건 되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있고 장갑차가 있는데 전차랑 장갑차는 다릅니다. 전차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무한궤도가 달려있고, 물론 장갑차도 무한궤도가 달려있죠. 무한궤도 달려있고, 밑에 이제 포가 있는, 대형포가 있고, 포신이 돌아가는, 그게 이제 전차나 탱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장갑차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이제 포신이나 이런 게 있기보다는 주로 이제 기관총이 붙어 있거나, 뒤에 이제 문을, 뒤에서 따면은, 여기서 이제 차들, 사람들이 내려오는 수륙 양용차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죠. 수륙 양용차 같은 경우도 뒤에 이제 문을 따면은 거기 군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접근하니까 빠른 기동을 필요로 하는 게 장갑차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전차는, 장갑차도 두껍고, 포신도 있고,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물건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에이브라함 탱크가 들어간다, 이제 지원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완성형 전차, 우리나라에 맞춰진 K2 전차를 팔았다면은 이제부터는 K2PL, 폴란드라고 닉네임이 붙어서 K2PL을 직접 생산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측면들, 그래서 이해 합의서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봉기화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로템 기본적인 자기들의 철도 관련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보면은 코레일의 EMU320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공급 계약은 7,1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공급 계약도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도적인 측면 그리고 방산 측면에서도 양쪽 다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고수의 관심 종목 할 때 작년 말쯤에 내년에는 방산주 한번 조정 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전쟁에 대한 이벤트들이 많이 이미 주가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은 필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현대로템 작년 말에 32,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꽤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고점 찍기 전에 쌍봉 딱 찍어주고 누가 봐도 빠질 것 같은 자리에서 빠져주고 현재는 장기 이평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지지가 나온 이후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 평균에 지지해준 구간에서는 지난번 쌍봉 만들기 전에도 한번 지지해줬던 의미 있는 지지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박스권 상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26,300원인데 한 26,000원 정도에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목표가 32,000원 정고점 정도 일단 전체적으로 잡아보시고요. 손절가는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니까요. 24,000원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일단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들고 왔고요. 오늘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잘 봐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주쌤의 원픽은 뭘까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선정해왔습니다. 사실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제가 이전에 오전 방송에서 출연했을 때도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시세가 완전히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봤었던 목표 구간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고 봐서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사실 코리아나 종목은 우리네 어머니
이제 세대 분들께는 조금 더 이제 정겨운 좀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화장품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198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 상장한 거는 1999년도쯤에 예, 상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라비다부터 시작해서 진, 자인, 녹두, 세니떼, 비츠가인, 엠프렌, 프리엔제, 엔시아, 텐세컨스 등의 이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주쌤이 아는 브랜드가 라비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코리아나가 방문 판매로 되게 좀 그 유명했었던 화장품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방문 판매 비중 자체가 여전히 한 27% 정도에 이제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문 판매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다가 다시 이제 마스크가 완전히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방문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코리아나가 한번 이제 그 실적적인 부분도 약간 이제 응축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좀 강화된 그런 이제 규제로 인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회사의 좀 악재적인 부분이 그동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리아나 역시도 실적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탄탄하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코리아나 자회사가 지금 중국의 법인으로 있는데 이 중국 쪽에서 이제 ODM 사업이 굉장히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탄탄하게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베트남이나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출해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외 쪽 법인에 대한 실적 반영들이 나중에 이후에 여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은 역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여러 가지 각종 규제로부터 좀 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을 잘 공략했을 경우 동남아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실적 반영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코리아나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코리아나는 사실 과거에 2015년도, 그러니까 한한령 이전까지만 해도 코리아나가 시세를 굉장히 크게 내섰던 종목이었습니다. 거의 1000% 가까이 올라가면서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거의 대장격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거의 수년간 낙폭 구간 크게 그려오다가 지금 현재 구간 바닥권 구간 때 지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바닥 찍고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저점 높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봉상 지금 움직임 봤을 때는 4,000원 구간대까지는 계속해서 무난하게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0원보다는 살짝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목표 구간은 3,9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자 이전에 직전 전저점 구간인 2,950원으로 단기 손절가 기점으로 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